토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시험을 볼 수 있는 횟수가 2주에 한 번씩이니까 총 두 번밖에 되진 않으나 일반적으로 시험은 4회에서 8회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제로 어느 날에 시험이 있으신지 궁금하시면 저희 학원 홈페이지인 usherin.co.kr을 타이핑하신 다음에 들어가신 다음에 확인할 수 있으시고 또 하나 그냥 네이버에서 usherin을 검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시험 걸리는 시간은 온라인 보고하는데 10일, 그 다음에 오프라인이 보고가 되는데 20일인데 온라인은 금방 인터넷에서 확인하면 되지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학생분들이 편지를 받는 형태인지라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.